네, 안녕하세요. 박재진 변호사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류 요청을 받으신 분들이 그 관련되어 있는 증거 서류를 수집하고 그걸 제출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드리면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님과 연락이 안 된다. 이민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은 그분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서 여러 가지 추가 서류 요청이라든지 서류를 제때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지금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에요. 서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민국에서 이미 5월 1일에 이 추가 서류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이민국이 결정을 내린 것 notice of denial 또는 뭐 notice of intent to deny 또는 revoke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을 해서 좀 유연하게 시간을 기한을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류 기한 제출 기한 연장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 사이에 내려진 결정 또는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해서만 이 기한 연장이 적용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기한 연장에 대해서 발표할 때 60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60일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게 조금 달라요.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한 due date은 원래 그 추가 서류 요청서 자체에 며칠까지 서류를 내야 합니다 하고 날짜가 써져 있습니다. 이 날짜로부터 60일, 자, 요청된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 날짜에 60일을 더한 날짜가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내려진 어떤 결정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은 조금 적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원래 규정상으로는 이민국이 어떤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필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게 I-290B, 네, 290B라고 부르는 양식인데요. 이 양식을 30일 이내에 내셔야 됩니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는 이번에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민국에서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Form 290B를 제출해라 해도 된다 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한 것은 due date로부터 60일이 연장된 것이고요. 네, 어필하는 그런 신청서에 대해서는 원래 결정이 내린 날로부터 60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30일이 더 추가로 연장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어떤 추가 서류 요청 받은 날짜가 언젠지 그리고 이민국에서 여러분의 신청을 거절하겠다 또는 리복하겠다, 캔슬하겠다 이런 종류의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due date이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조금 여유를 갖고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요구된 서류들 잘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디오도 봐주세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